이정은 선수가 막 공물을 막 히다리 샌드 한 번에 두 개, 뒷발레 마운드 두 개 아주 색깔 있게 나왔어요, 오늘. 예, 속업 럭커까지 해가면서 정면으로 이제 빠르게 히다로로 들이닥쳐서 소수 병력으로 입구 쪽에 이제 그 캐논을 소환하게 만든 이후에 럭커로 드랍을 시도하는 이정현 선수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자, 상당히 좋은 전략이었는데 아무튼 임재현 선수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소감이 네.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경기 요새 출전을 잘 못해서 꼭 나가면은 이기고 싶었는데 좀 오랜만에 이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네. 특히 최근에 하이구 삼성전자가 크리스마스 그 좋은 날 또는 연말연시 그 좋은 때 콩구리한테 진 다음에 그냥 계속 져서 아주 연말연시 그냥 속상했죠. 어땠습니까? 팀 분위기가. 저희 팀이 그 전에 1등이었었잖아요. 잠깐. 네. 그래서 될 때도 있으면 이제 안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하고 크게 팀 분위기는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 나이에 될 때도 있고 네, 뭐 세상 벌써... 만사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일이 일비하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팀 전체적으로 마인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배우고 싶네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 가서 이제 좀 숙식 좀 네. 해봐야겠어요. 인생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처세를. 오늘 중간중간에 야 진짜 그 삼성 킬러 이정현. 네. 근데 이정현은 왜 이렇게 삼성 킬러인 겁니까? 본인 보기 어떠세요? 삼성이 뭐 단점이라 잡혔으니까 왜 이렇게 이정현이 그동안에 삼성만 만나면 잘했던 것 같아요? 정현 형이 원래 이제 잘했었는데 저희 팀 원래 선수층이 좀 두텁다 보니까 이제 출전을 잘 못했던 거지 원래 삼성에 있을 때도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출전 기회를 본인으로부터 뺏었던 선수들에게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였습니까? 그동안에? 그거는 이제 정현이 형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경기 본인 보기 아우 러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러커 막 그 분산해가지고 여기저기 떠들 때 이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저 처음에 히드라 리스크 대니 두 개길래 그 히드라 발업하고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드랍을 줄 알았는데 러커가 떨어져서 졌다 생각했었어요. 네 그렇죠. 어렵네가 아니라 졌다 생각했습니까? 네 졌다고 못 이기겠다. 네. 얼굴이나 좀 비추고 나가자. 사실 상황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여기서 뒤치고 나가면 화면에 많이 안 잡히니까. 네. 본인은 사실 저희가 임재구 선수의 외모가 좀 출중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화면에 조금 더 비출 만큼의 본인 얼굴 좀 자신 있습니까? 본인의 얼굴 좀 평가해 주신다면. 못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야, 잘생긴 것 같진 한데 못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프로토스는 좀 미남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남성적인 그런 면에서 보기에 딱 임재구 선수는 미남 토스를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미남 토스를 아니라고 토스가 잘생긴 선수들이 많고 본인도 눈도 이렇게 깊고 코도 크고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인정을 네. 하는군요. 네. 네. 자 이제 임재구 선수. 뱅어 외에도 임태규가 삼성전자 꼭 필요한 토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시고 싶은지 그것으로 이제 앞으로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병구형, 용무형이랑은 좀 다른 스타일의 삼성 프로토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의 소리 말씀 그대로네요. 두 뱅어와는 다른 플레이어. 네, 확실히 이제 그 임태규 선수 같은 경우는 전투에서 아주 효율적인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톰도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이제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병력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이런 그 나름의 어떤 그 계산과 노하우가 좀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 스타일이 적응전에서 잘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한 방 딱 터져 나오는 이런 어떤 남성적인 프로토스의 계보를 잇는 이런 그 선수가 될 수 있겠죠. 그 네. 첫 번째 출발은 또 이 임태규 선수와 약간 비슷하게 생긴 임성춘이라고요. 네. 네. 그 선수가 있었죠. 남성적인 그렇죠, 네. 프로토스. 그 플레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몇 명이나 있을까. 네. 네 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죠. 저는 옆에서 정말 많이 봐왔었거든요. 네. 앞마다 하나 먹고 상대방 먹든 말든 다 하게 놔둔 다음에 한 방 딱 나면 경기를 이깁니다. 네. 네. 어쩌다. 네. 한 방은 자주 나왔었는데. 네. 근데 본인도 뭐지 그 MC겜 중계 보니까 본인도 이거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다던데 한 방은. 그렇죠. 네. 네, 뭐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전투가 한꺼번에 확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압권이었죠. 네. 예, 칠러시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옵저버를 또 두둑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고 옵저버 관리도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너무 갑작스레 들어오니까 사실 여기서 옵저버를 빨리 떨구면서 시간을 한 타임만 딱 끌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정현 선수가 뒷발로 나오면서 네. 이긴 거였거든요. 사실 거의 이건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디파일러 타이밍만 잘 맞고 혹은
러커가 오른쪽에 있던 것이 왼쪽에 어느 정도 수만 있으면서 좀 시간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병력 조합이 좋지 않았었고 게다가 일단 가장 좋았던 건 이정현 선수가 전략의 짜임새. 이거는 정말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기 어려운 그런 완성도 높은 그런 전략이었고 이것을 공군 코칭스태프와 함께 김남기 코치가 얼마나 머리를 싸매면서 이런 전략을 만들어왔겠습니까? 하지만 임태기 선수의 패기 그 한방 타이밍에 결국은 디파이너 다크섬 전에 무너지고 말았네요. 네. 그렇죠. 아, 본인이 러커 드랍 맞았을 때 졌다 얼굴이나 미치고 나가자 정말 쿨하네요. 예, 엄청 졌다. 남자예요? 졌다래요. 네. 졌다.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네. 결국 이렇게 이제 상황 반전을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칸이 삼성전자에게 강 면모를 보이는 이정현 선수까지 잡아가면서 4세트까지 끌고 왔고 이번 경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세트 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가장 안정적인 가장 믿을만한 총사령관이 떠야죠. 그럼요. 예, 정말 송병구 선수 프로토싸움에 또 뭐 김태경 송병구 이 대표한 이런 선수들이 요즘에 분위기 약간 아쉽죠. 네 그래서 송병구 선수가 5연승 할 때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프로리그 최고의 프로토싸움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뭐 그 김태경과 송병구가 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뭐 사실은 도적이라든가 김대부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최고 토스의 자리 다시 한번 택뱅이 됐건 뱅어가 됐건 찾아와야 됩니다. 오늘 마무리 짓게 나온 제이드 송병구고요. 자 이에마스터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네 다음 주에 음악을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진묵 선수 예 음악에 심취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잠깐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임진묵 선수가 이제 제이드에서 출격을 해서 예전에 허영무 선수를 한번 잡은 바가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그 전담 스나이퍼라는 오명을 벗으면서 굉장히 이제 공군에게 활력을 집어넣고 있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음악 자체는 그렇게 활력 넘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최근 경기 진 거예요. 네. 가슴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럼요. 이런 음악은 자주 들으면 안 돼요. 이제 가끔씩 들어줘야지 네, 본인의 기분이 다운되기 때문에 네, 가끔씩 좀 업할 수 있는 그런 노래도 필요합니다. 네. 자, 제이드 양전투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4세트입니다. 부정!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송병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최근 3연패 중 허영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팀도 3연패 중 팀 연패 끊고 본인 연패 끊고 네. 역할이 큽니다. 이에마스는 임진묵이에요. 두 선수 그러니까 송병구 선수 허영무 선수가 두 선수가 출격을 해서 한 10승 4패 정도 했을 때 팀이 4승 1패로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선수가 승률이 50%대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팀도 이제 연패에 빠지는 이런 그 상황이 됐는데요. 네. 아, 정말 네. 예능왕. 네. 예능왕이에요. 그렇죠. 별명도 송병구 선수만큼 별명이 많았던 선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렇죠. 그 해에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별명이 만들어집니다. 네. 예, 보통 인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상대 전적은 이제 1-0으로 송병구 선수가 한 경기 정도만 앞서고 있고 두 선수는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송병구 선수가 이제 굉장히 차분한 이미지, 게다가 무결점의 총사령관이라는 대표적인 별명이 있고 플레이도 예,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뭔가 운영형으로 대표되는 선수인데 실제로 이제 그 방송 무대에서 리그가 아닌 곳에서 이제 보여줄 때는 네. 이게 뒷담화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롤병구. 네,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했었는데. 네. 롤병구. 네, 그건 아니고요. 열심히 송병구 선수 연습 중이니까. 네. 많은 팬분들이 송병구 선수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다시 한번 3연패 중에서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예, 연승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네. 아이고. 정말 송병구 팬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이 자료입니다. 송병구 네. 3연패 중. 그렇죠. 그래도 이제 송병구 선수처럼 이렇게 성적이 떨어질 것 같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아, 그리고 몇 번 올라왔으면 비상을 했어요. 꾸준하게 유지되는 선수가 손에 꼽을 만합니다. 네. 많지 않거든요. 7년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병구 선수가 그렇죠.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거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송병구 선수가 단연 최고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네, 정말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네. 네, 공군 뭐 다승 순위는 8승, 네. 굉장히 많은 승률을 좀 거둬왔죠. 공군 테란 라인이 다승 1위입니다. 네, 예, 다승 1위가 이제 공동 1위인데 또 다른 1위는 STX 소울팀. 그렇죠, 그렇죠. 예, 김성현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지금 공군 테란 라인과 STX 소울팀의 테란 라인이 8승치를 찍었기 때문에 다승 1위입니다. 승률 면에는 5위예요. 그래도 참 1위를 뭘 하나 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만년 뭐 꼴등이었는데요. 정말 네. 보면서도. 네, 한 두 시즌 전에 딱 이렇게 봤으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자료들인데 이제는 믿을 수가 있게끔 선수들이 만들어줬습니다. 네. 네, 게다가 오늘 경기 지금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 방금 전에 그 이정규 선수의 경기 패배한 경기에서도 예, 많은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렇죠? 준비된 많은 것들 예.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완성도 좋은 예, 완성도가 있는 예, 그런 빌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정말 그 대단한 그 전략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짜임새가 있는 그 빌드를 활용을 해서 선수들의 자신감까지 붙으니까 공군 에이스가 요즘 잘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송병호 선수가 좋아요. 예, 확실히 이쪽은 그 팩토리까지 건설을 해가면서 언덕 위에 이제 추가 멀티가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가까운 위치에서 압박을 오는 경우가 있으면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란들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팩더블을 많이 하는데 프로토스는 과감하게 앞마당 멀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각방향인데다가 원샷 정찰이 안 됐습니다. 11시 갔다가 5시 들렸다가 지금 1시 쪽으로 갈 텐데 가장 늦게 보는 상황이라서 송병우 선수의 출발이 좋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네, 아주 좋죠.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최상의 네, 시나리오가 분명하고 네, 일단 이 맵에서 배럭 더블을 하게 되다가 보면 뭐 센터 게이트에도 끝났죠. 그리고 본진의 투 게이트웨이에도 막 끝나죠. 이런 식의 경기가 많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테란 야수인은 가장 안전하게 멀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역 언덕 예, 맵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예, 요즘 테란들의 추세입니다. 네. 네. 최근 뭐 임진구 선수의 메카닉이라든가 뭐 토스 테란전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해볼 만해요. 임진 뭐 그런 네. 승률도 높아진 거 아니에요. 예, 분명히 이제 임진목 선수도 페이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송병우 선수와 같은 안정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은 중간에 임진목 선수가 진짜 잘하거나 송병우 선수가 엄청나게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맞죠. 네, 예, 네, 경기가 네. 그대로 이제 송병우 선수가 유리한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의 반전을 임진목 선수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무엇으로 나올 것인지 일단은 프로브 정찰은 끊었고요. 네. 네. 뭐 일단은 프로브가 그렇게 뭐 아주 뭐 중요한 정보를 얻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끊어준 것은 예, 아주 좋은 거고요. 얘기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강합니다. 예. 원질럿에 투 드라곤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머리 숫자가 좀 줄어버리게 되면 안 되죠. 질럿도 못 잡고. 네. 이거 빼지 말고 병력 막판까지 면서 질럿 소비될 때까지 저 머리 한 개 더 잡고. 네. 네. 안 잡네요. 그렇네요. 네. 말만 하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송병우 선수가 초반 분위기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약간 무리해서 병력을 좀 손해를 봤습니다. 임진목. 네, 임진목 선수도 이쯤 되면은 초반 견제하기가 좀 어렵고 원샷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치즈러쉬라든가 벌처를 동반한 그리고 다수의 SCV 그다음에 머리를 동반한 공격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란 걸 알기 때문에 장기전 준비해야죠. 예, 추가적으로 이제 트리플 커맨드 센터는 상대방의 뭐 트리플 넥서스에 발 맞춰서 빠르게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트리플 먹는 타이밍을 다수의 팩토리 한 5팩 정도로 노린다거나 뭐 이렇게 방법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커맨드를 지을 예. 네, 그런 분위기고 그 아무래도 그 이렇게 원팩에서 마린 생산하고 벌처 찍고 앞마당 상대방을 견제하러 가는 테란의 입장에서 이렇게 게이트웨이 없이 앞마당에 더블 엑사스 짓는 빌드를 상대로는 지난번에 이신영, 연보성 이런 선수가 보여줬듯이 마린 계속 찍고 탱크 두기, 벌처에 마이너 밀어붙이기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이번 경기도 이렇게 커맨드 센터를 두 개를 짓는다 하더라도 타이밍만 맞게 송병호 선수가 제이멀티 늦게 가져가도 일단 임진목 선수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게다가 이제 원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건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커맨드 센터는 결국 이제 세동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세동을 다 돌리려면 그 넓은 범위를 수비할 수 있는 위치의 병력의 적정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송병우 선수는 이미 자원의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견제를 가도 되고 멀티를 해도 되고 태클을 올려도 되고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뭐가든 안 풀리니까 약간 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가져간 세 번째 센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따라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가장 상대방의 더블 액세서리를 상대하는 기본 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불리한 자원력을 그 일순간에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두 번째 넥서스 멀티 되기 전에 역전시키는 그런 빌드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예,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고 송병호 선수가 이러면서 넥서스를 하나 더 지을 예, 그런 기세라서 네. 일단은 굉장히 배짱 부리는 거죠. 예. 이러면서 예, 투게이트웨이에서 이제 스타게이트 앞마당 먹고 아비터 가는 일단 태클을 먼저 확보를 해서 자원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은 지금까지 조용하다는 것은
원팩에서 트리플을 먹었겠구나 하는 것을 감으로 옵저버로 지금 당장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테크적인 부분입니다. 자원력은 이미 따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 시도가 성공을 어느 정도 한 셈이에요. 근데 테크는 못 따라오게끔 지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으로 멀티를 먹을 수도 있는데 아비터까지 확보를 해놓고 동시에 투 멀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뭐 팩토리 늘려가면서 임진목 선수 당분간은 수비체제 철벽 수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어차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멀티를 안정화시키면서 지키는 동안에는 겨우 지킬 만한 병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하면 네. 뚫리고요. 네. 네, 그만큼의 병력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스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아카데미조차 좀 뒤늦게 지어야 또 이제 배짱을 부리면서 상대방의 자원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송병호 선수의 이 배짱 부리는 것 역시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 타이밍에 빠르게 할 거 다 했습니다 벌써. 예. 투게이트웨이 유지하면서 테크 다올라가 쪽에다가 이제 트리플 넥서스까지 지금 성공을 하는 이런 그 상황인데요. 테크도 올라갔고 멀티도 이제 따라갔고 멀티는 조금 있으면은 병력이 어느 정도 생산된 이후에는 다른 스타팅 포인트에 넥서스 하나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동안에도 테라는 못 나옵니다. 왜냐면 투팩이거든요. 자, 옵적으로 상대편은 수비 태세를 잘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송병호 선수 역시 젊은 빌드 하나 정말 제대로 들고 나온 거고. 일단 바텐 두 개! 팩이 넘치게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아카데미 없고, 아카데미 없어요. 네. 아카데미가 토넷이 일단 위에 하나 마인이나 도망가야 되는데 SB건 저거든요. 예, 이게 마인 역대박 때문에 지금 머린들을 하고 탱크는 저 뒤쪽으로 빠져있죠. 이거 마인 박는 위치 보면 SB 쪽으로 확 끌고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도 일단 그나마 다니까 셔틀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마인 끝까지 막아야 돼, 끝까지 막아야 돼요. 예, 저기다가 지금 마인을 하나 건설하고 싶은데 와서 썰거든요. 마인을 털이 곧 있으면 지어져서 좀 네. 보이긴 보일텐데. 예. 아 여기 안 보여. 이게 예. 여기는 디텍팅거리 바뀌네요. 이건 안 보이나 봅니다. 포기해야죠. 예. 이거 진짜 아프네요. 진짜 아프네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 마인 역대박 또 무서워요. 와, 성공하고 하나도 끌고 들어가서 네. 네. 하나만 줬어. 하나만 죽었어요. 이거 진짜 테란이 두 개 멀티 먹은 게 의미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냥 커맨드 센터만 세 개인 겁니다. 암바랑 쪽은 거의 쓰지도 못했고 게다가 이제 다수의 자원력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따뜻하게 찍어서 상대방이 한번 좀 섣불리 들어왔을 때 거기서 대승을 거두고 확 한 타에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마인 밟는 위치까지 다 알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마인이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 근처까지 왔을 때 확 끌고 들어가면서 또 벌처를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네. 예. 전체적으로 네. 너무 지금은 송병호 선수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면서 네 번째 기지 가져가는 송병호입니다. 아, 겁나지 않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지금 가난하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 멀티를 할 때 벌처가 요즘 프로리그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왔죠. 예, 네, 세 번째 멀티 하러 가는 프로볼을 잡으러 가는 벌처. 그런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유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바깥쪽에서 암바랑 쪽의 수비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온리 탱크? 예, 지금 앞쪽에는 지금 탱크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거 바로 네. 타이밍에 여기 신경 빨리 여기 빨리 제거 안 하면 바로 타이밍에 그 저 탱크가 뚫려요. 네, 여기 무시하고 네, 아래쪽으로 네. 내려가서 혹은 바로 바로만 되면 올라가도 됩니다. 네. 아니 허리 끊게 해버리면 허리 끊어버리면 그래. 성병호 유리하다. 그냥 올라가려 내 커비였습니다. 네, 빈 벙커인데다가 머리도 아까 마인 때문에 죽었죠. 네. 롤병과 아니에요. 예. 예, 원래 진짜 송병호 선수 테란 잡을 때 그 모습 그대로고. 그렇죠. 역시나 테란을 상대로 할 때 이 안정감은 송병호가 최고네요. 아, 질럿이 안 죽습니다. 네. 질럿이 안 죽으면 탱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공이 느껴지는 이런 테란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 두기 위협 감소하고 들어가서 네. 상대방의 아머리 깨버린 이후에 질럿이 발업이 안 됐는데도 경기가 끝말랑말랑하고 있습니다. 테란전 장인이에요, 장인. 테란을 상대로 하는 이 모든 경험이 축적이 되고 쌓이고 쌓여서 일단 테란을 이해하는 이 이해도 자체가 다르고 예. 이때 임재문 선수는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네. 야, 진짜 저기서 아당아당 걸어오는 질럿이 그렇게 공포스러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질럿이 뛰지도 않아서 더 열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비터까지 아비터는 막 큰 상관이 없어요. 아비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질럿 떨구죠. 야, 질럿까지 떨구고 그 다음에 위쪽에 최소한 바깥쪽에 있는 멀티 큰 데로 날아간다는 얘기고요. 네. 일단 그래도 탱크라도 살아야 그나마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이 병력과 이렇게 소모되는 동안에 한 번 더 오게 되면 막을 수가 없고 네. 그렇죠. 마나도 모였어요 이거. 네. 벌처밖에 있으면... 없어요. 벌처밖에 없어요. 질럿 들어가 막 들어오는데 벌처밖에 없어요. 탱크 나와봤자 안 하는 중밖에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스캔도 부족하면은 결국 나중에 여기에서 스캔을 다 쓰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아비터 밑으로 올 수 있는 그 상대방의 병력에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소수 병력에 자원 잘 들어갈 병력만 꾸준히 뽑아주면 됩니다. 성병으로요. 네, 네. 그러면서 넥서스를 이렇게까지 평화롭게 지는 프로토스가 있었나 싶을 만큼 아주 안전한 그런 모습이고 송병호 선수는 다시 한번 예, 남쪽으로 좀 내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멀티를 견제해야 되는데 서플 찍고 방어하는 이런 건 좋습니다. 네, 이런 건 좋은데 결국은
이 모이고 있는 병력 자체가 없고 업그레이드가 늦다는 것은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송병우 선수는 위쪽에 멀티 두 군데를 돌리려고 하고 있고 게이트웨이는 이제 무궁무진하게 늘려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뭐 임진목 선수도 뭐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군인정 시도로 막아야죠. 무조건 막아야 돼. 네. 죽었다 생각하고 막고 한 이런 공격을 한 세 차례 정도까지 막고 그다음에 이제 견제도 떠라고 이래야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데 지금부터 임진목 어떤 경기하고 싶냐? 이기는 경기하겠습니다. 이별밖에 더 하겠습니까, 군인이?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폭풍처로 몰아치는 송병우 선수의 병력을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 막아야 겨우 할만해진다는 거예요. 네. 효율적으로 몇 차례를 견뎌주는 와중에도 송병우로 소비라도 11시에 게이트웨이 팍팍 늘어날 수가 있고 드디어 가죠. 아비터가 풀마나인데다가 마나를 안 쓴 상황이라서 본진 안쪽으로 쭉 파고들어도 되고 여기 자신의 서플 때문에 못 들어와요. 네, 스스로가 감옥을 예.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급한 불 끄는 데는 좋았습니다. 그 불에 자신의 집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네, 아비터까지 리콜 내와서 리콜! 그렇죠. 야! 네. 바로 예쁘게 떨어졌습니다. 네. 급하게 서플 깨는 판단은 임재모 선수가 상황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아프긴 아픕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 병력들이 잡혀도 역풍을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거기에 정티를 뭐가 떨어지죠? 네. 정티를 바로 안받아 본진까지 간 거라면 템플러가 다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송병우의 정말 변화무쌍한 이런 스타일의 임진목 선수가 대응을 못하고 있고 사질럿의 패기! 네! 사질럿의 패기! 아, 모든 위협적이요 지금은요! 네, 아머리만 패네요. 지금 결국 배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일이 스캔을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틀이 없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안타까울 네, 텐데요. 수리! 리페어! 띵! 찍었는데요! 진짜 질럿이 패기 넘치네요. 네. 진짜 오늘 예. 송병우 선수가 뭔가 신이 난 것 같습니다. 3연패했던 네. 건 그런 울분을 토해냈듯이 일단 이번 경기는 굉장한 모습이네요. 패기 넘치게 패버렸어요 진짜. 예. 아버지를요. 게이트웨이가 쭉쭉 늘어나고 이쪽에도 오. 게이트. 아 이건 뭐 거의 지금부터 네. 네. 소모되는 만큼 생산이 되는 네. 저는 이게 스타게이트 4개 올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그렇죠. 예, 3포지. 예. 웬만큼 가지고선 시도도 못하는 그렇습니다. 3포지입니다. 쉴드업까지 지금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병력이 어느 정도 모였다 싶을 때, 아비터와 함께 들어가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아비터 빼고도 다른 곳에 지금 테란이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이트 늘리고 병력 쓰고 돈 없다 싶으면 넥서스 그냥 아무 데나 그냥 휙 줘버리면 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게임 방송 그 방송인 그 아카데미가 있다고 한다면, 토스가 이겼을 때 그 화면 해가지고 11시 게이트 그리고 4G 세계 아 이럴 때는 이겼다고 그렇죠. 얘기해야 된다 이 상황은 끝났다 네. 라고 이제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임진모 선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는 견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죠. 아 이거 첫 번째 공격 그래도 이것만큼 어떻게든 한번 견뎌봐야죠 네. 예 이게 첫 번째 공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 배치가 어느 정도 괜찮기는 한데 너무 적어요 아 병력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프로토스는 이제 이게 첫 번째 이게 이제 그냥 슬슬 시작하는 건데 네. 이것조차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 네. 풀게이트가 한지 어느지 다 돌아가거든요 두 번째 더 아프고 세 번째는 진짜 아픕니다 네. 네 거기까지 첫 탄은 약간 어느 정도 데미지 입으면서 버텼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공격을 어떻게 막느냐 이게 정말 문제고요 저 마이크 계속 그의 눈에 거슬리네요 물론 네.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질럿이 첫 번째 두 번째 공격 막을 때는 통증이나 했죠 세 번째는 통증도 못 느낄 겁니다 네. 거의 끝나는 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스는 질럿이 네 많을 때마다 예, 많이 생산될 때마다 뭐 공격을 해도 되는 것이고 네. 일단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뭐 리콜을 통해서 재미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순식간에 또 200이 찰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게이트웨이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템플러까지 쌓이게 되면 이거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임진무 선수 그래도 이제 한 번 겨우 견딘 겁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예, 두 번째 타격 아까보다 분명히 더 아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비터가 숨어 들어가는 공간을 봤기 때문에 EMP가 있다면 바로 여기다가 그렇죠 EMP? 예. 네 이렇게 쏴주면서 그 두 번째 공격을 조금씩 막아야 됩니다. 경기 시간 15분 만에, 16분 만에 이제 드디어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 겁니다. 네. 그만큼 매번 매순간이 무너지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일단 임진목 선수 상황은 많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200 모아서 게이트웨이까지 한 번에 점령하는 그런 패기 넘치는 경기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다섯시도 뭐좀 하얀색 점을 찍혔는데 저쪽도 교두보가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 같은 그 상황이 좋으면은 이런 타이밍 때 분명히 상대방의 병력을 맞상게 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잡고 나가는데 지금은 풀업을 바라보는 예, 이런 그 아주 그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최대한 가져야 됩니다. 비록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가도 가져야 돼요. 네, 급하면 안 되죠. 네. 느낌 많이 늦었는데 급하다가 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프로토스 정말 이제 쉴드업 가지고 있으면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테란이 할 수 있는 거 벌써 다섯 개밖에 없고. 네. 네, 이야. 와. 넥서스. 정말 넥서스로 뭐 이름이라도 하나 쓸 기세인가요? 네, 일단은 임재훈 선수는 이거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진 않겠지만 냉정해져야 됩니다. 예전에 네. 윤용태 선수가 미네랄이 얼마 남았었나요? 한 만 정도 남았었나요? 그러다가 이때 이용호 선수에게 한번 역전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다시 넥서스! 아, 이거는 네. 사실 나의 크리스마스와 나의 12월 31일과 1월 1일에 기분을 망쳐놨던 그런 네. 공군 아닙니까? 정말 떡하니 여기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네. 확실히 이제 그때가 또 크리스마스 때 공군에게 당하면서 또 삼성전자 칸의 악몽이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네요. 네, 황선 공수. 새로 이제 스타크래프트 배우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거 보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 비추천입니다. 예, 비추천이고 이거는 네. 그냥 400원짜리 파일런 하나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의미는 없고 겉보기만 멋있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맵디덱자가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 의미가 없는 걸 만들어 놓긴 하는데 색깔을 바꿔놔요. 아니면 약간 네. 좀 찌그러지게 만들었는데 저건 진짜예요. 네. 이제 뭐 그래도 집념의 200 한번 나가야 됩니다. 분노의 200. 예, 풀업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그러면 나가려고 할 예피! 예피! 실드를 벗겨놨습니다만 병력이 없죠. 예, 떨어졌고 하이템포도 지금 떨어졌고요. 어쨌든 저 정도 지금 소비라고 이런 거를 막아내고 역습을 나가면서 추가 벌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자, 대신 코너에 몰아넣고 포격으로 다 때려 네. 잡아야 돼요. 또 리콜! 어딥니까? 여기 들어갔어요. 네. 여기는 시원하게 다 죽었네요. 네. 오, 예. 네. 와, 진짜 다 죽어졌어요. 자결했나요, 예. 저기서? 다시 한번 또 본진! 또 3방향 한 리콜인데 3방향! 여기! 마다가 있나요? 네! 리콜! 아, 정말 끊임없이 리콜하네요. 그렇죠. 실시하게요. 1분 동안에 3번 들어왔어요, 리콜이. 네, 두 번째 공격은 리콜쇼였는데 이 리콜쇼를 얼마나 병력을 남기면서 막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스톰 EMP! 이건 좋습니다. 예, 좋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임진모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어떻게든 200 모으고 배슬 두 개를 양쪽에 갈아놓은 다음에 날아오는 리콜의 대학 그런 다음에 센터로 나가서 한 발 끝내야 됩니다. 네, 기다려도 소용이 없고요. 기다리면 상대방 멀티는 계속 늘어나고 병력이 자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막았으면 나가서 최소한 멀티 하나는 깨야 됩니다. 예, 프로토스가 병력을 다시 모이기 전에 네, 멀티가 저 넥서스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멀티 아니에요. 그럼요. 아, 세게 걸었어요. 네. 아, 여기서 시간이 끌리면 안 됩니다. 네. 프로토스는 바로 200이란 말이죠. 계속 200이에요. 그렇죠. 200이기 때문에 그 200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병력들이 꾸준하게 뭉쳐다니면서 추가 멀티도 테라는 지금은 슬슬 이 5시 라인 쪽에 커맨드 센터 하나 지을 만한 네, 이런 자원을 이런 그 SCV를 보내놓고 그리고 이 병력 가지고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멀티부터 차분하게 네. 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순회 공연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싸우고 그렇죠. 멀티 말고 중간에 떨어지면 여기 탱크의 스테이시 스피드 제대로 떨어지게 되면 진짜 테란 다 받아오거든요. 네. 그렇죠. 임진모. 네, 스톰은 지금 중간에 잘 떨어졌는데 탱크가 좀 남았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추가 멀티 상대방 테란, 프로토스의 멀티 위치 뻔하잖아요. 그 위치로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병력과 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멀티도 깨야 됩니다. 일단 근데 갈 길이 좀 멀긴 멉니다. 네. 탱크 수도 꽤나 잘 남겼습니다. 왜냐 전투를 굉장히 잘했으니까. 그런데 11시에 이제 폭풍처럼 다시 한 번씩 네, 지금 이 진럿과 드라마들이 올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 먼데까지 와서 한 번 치면은 다시 못 일어서거든요. 네. 진럿 디펜시브 진럿 체력이 거의 비단사네. 예, 비단사네. 그런데 네, 진럿 디펜시브 네. 아, 벌처가 없습니다. 조합이 안 맞거든요. 왜 안 돼요? 왼손 떨어졌어요. 왼손 떨어졌어요. 헤란 저는 성명구. 네. 네. 아, 사실 뭐 한 10분 전부터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죠. 제 자, 공군으로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 악몽. 자, 1월 14일에 한 20일 만에 끝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병우 선수의 성적도 그날 이후로 좀 추락한 면모가 있었고 허영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칸도 아주 심해에 빠져버린 이런 그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공군을 상대로 완벽하게 복수전을 해내면서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게 팀의 3연패, 본인 3연패. 아이고, 그리고 오늘 또 뭐 김관 감독이 좀 실험적인 카드 냈거든. 뻔한 카드가 아니라 1, 2, 3, 4 팀 나름 그게 맞아떨어지면 송병구의 낙승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결국은 예, 역시나 삼성전자 가는 송병구 하영 뭐 이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서는 뭐 신혜들의 배치, 뒤에는 바로 송병구 선수의 배치. 오늘은 전략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드디어 연패를 끊어냈네요. 네.
자, 공군도 오늘 뭐 종용이 펼쳤습니다만, 아, 이정현 선수의 플레이. 아, 그렇게 팀이 잘 짜고 접근 게 계속, 아, 지면 이렇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좀 그런 경기는 반드시 잡아주면서, 아, 최소한 풀세트까지 이끌어가면서 결국 다시 한번 이겼어야, 아, 조금 더 좋은 분위기를 탈 텐데, 아, 이정현 선수의 경기가 좀 아쉽겠다, 이렇게 느껴지긴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카는 오늘 얻은 게 굉장히 많죠. 임태규 선수라든가 이영환 선수. 아, 그렇죠. 예, 주력이 아니고, 이제, 간간히 충전하던 선수였는데, 오늘 보여준 경기력들이 괜찮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하여 그동안 3연패 먹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쌓아왔던 것이 있어도 4위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뭐 KT, CJ, SK 때는 꼭 개성권하고 달리는 거죠. 네, 일단 엔트리 자체가 워낙 네, 좀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4위부터 슬슬 시작을 해도 삼성전자카는 늦지 않고 다시 한번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력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아, 20여일간에 걸친 이제 연패를 끌어냈고요. 오늘 경기 결과를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삼성전자, 아, 이영환과 임태규였습니다. 특히 이영환의 입성. 처음과 정말 목말랐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이제 크로토스, 테란, 어느 정도 이제, 아, 선수층도 괜찮고, 그 다음에 기대받는, 아, 선수들도 있는데, 아, 이 정 같은 경우는 주력 멤버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적생들이 잘해주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아, 이적생 중에 한 명, 이영환 선수가 자신의 페이스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확실히 삼성전자는, 아, 승리 이상의 예, 기쁨을 맛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랭킹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 랭킹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확인하시죠. 자, 3위로 갔고요. 승률은 KT랑 똑같습니다. 플러스 5점,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네, 일단 4패고 1위 팀이 3패 아니겠습니까? 1위 팀을 잡게 되면 바로 끌어내리면서 본인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카 다시 한번 1위 재탈환을 위한 시작을 드디어 했습니다. 네. 아, SK텔레콤이 뭐 혼자 쫙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또 거기에 또 바로 또 철퇴가 들어오네요. 예, 그렇죠. 지금 1위부터 지금 그 삼성전자카이 이제 분포가 된 저 순위까지는 거의 다 이제 상위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승 차이고 1패 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른 팀들도 긴장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오늘의 SK 플래닛 스타 프로리그 시즌 1 이제 2부가 방송되는데요. SK텔레콤과 SX. SX도 근데 뭐 여기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뭐 나가고 있죠. 지금 연승 중 아니에요. SK텔레콤 오히려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죠. STX 서울팀의 테란들, 요즘 테란 중에 가장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T1의 프로토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펼쳐지는 오늘 2부 경기도 많은 분들의 시청과 직접 관람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정민, 이승원, 캐스터 정영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